울지 마. 왜 울지 마. 울 일이야, 정태야. 사람이 이렇게 났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지? 아우, 귀여워. 아우, 저 모자 뭐야. 예. 어? 됐어! 아, 이렇게. 등 달려. 여기 혼나. 어. 예전에도 태야 막 이렇게 공 뺏어서 너 아기 때 울었는데. 자, 민아 여기. 왠지 봐봐. 엄마, 엄마, 엄마. 태, 이거, 이거. 어, 이거.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우, 잘한다. 태야, 너 혼자 해. 잘한다. 20! 어머, 어머, 저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야, 이런 상황에서 쳐줘야지. 축구선수라면. 이야! 축구 영상만 봤어요. 만화 이런 거 안 보고 축구 영상만 봐요. 그리고 경기장 가면 거의 2시간 동안 경기잖아요. 뭐 중간에 타임, 뭐 쉬는 타임까지 하면 애가 움직이질 않고 경기만 봐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좀, 저는 이제 좀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후회스럽긴 해요. 너무 노출을 많이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게끔 만들었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너무 반대를 했었고 또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아, 반대예요? 네. 본인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태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와. 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킥! 오! 아! 야, 그 정도는 야, 받아야지, 축구선수가. 축구 다시 배워야겠는데, 너? 축구 다시 배워야겠어. 야, 아빠 앞에서 좀 긴장을 해요, 축구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 있어서는 놀아주는 게 안 되나 봐요. 뭔가 이렇게 더 엄격해진다. 그리고 부모가 냉정해야 돼요. 부모가 흔들리면 아. 오빠 축구는 너야 리프팅 좀 차고 있어. 빨리. 응? 리프팅 좀 차고 있어. 응. 아 저렇게 야. 혼자 하는 거. 집중하고 야 가자 내려놓고 운동하는 놈이. 엄격하다. 어 무서워. 아빠 가자. 운동하는 놈이 무슨 과자를 먹으면서. 근데 저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아들이 만약 하는데 맞아. 집중 안 하고 네. 뭐 이러면 저래도. 맞아요. 그 사실 저희 신랑이 태아한테 별로 화도 안 내고 신랑의 꿈은 정말 친구 같은 아빠인데 이 축구만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코치님으로 바뀌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저희 신랑도 축구를 안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점점 사이가 멀어질까 봐. 그럴 수 있겠. 그래서 사실 태아를 축구 알려준 적이 많이 없어요. 갑자기 빨리. 태아 훈련이 됐네. 온 가족 단합회가 아니라. 그러게. 뭐 안쓰럽다 갑자기 태아 혼자. 엄마들 또 마음이 다르잖아. 그렇죠. 저도 안쓰러워요. 집에서 일은 혼자 다 하는데 태아가. 근데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기 싫어가지고 쟤는. 정태야. 안 돼. 어떡해. 잊었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태아는 지금 이제 취미로 축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이제 유소년 U12에 입단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축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발을 들여서. 성은 씨가 눈물 흘릴 일이 그쵸, 많을 것 그쵸.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선수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태아야. 나도 나도 좀 하라고. 집중, 정태야. 좀 안쓰러워요. 아, 왜 이렇게 오박에? 그러니까 축구만 들어가면 저렇게 돼요. 오빠
또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또 편 들어주네. 아니, 야, 저거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든겠어, 그치 유나야. 오빠 엄청 열심히 하지. 야, 저거는 기본이야, 기본. 축구 선수의 기본. 땀 봐. 어떡해. 태아 좀 쉬어. 포카리스에트 하나 먹어. 어? 계속 넷이 갇혀 있고. 어, 혼자서. 어, 태아는 계속 혼자 있네. 어, 깜짝. 나는 마음 아프다. 태아야. 아이고, 오래 맞아가지고. 억울해. 아직 애기를 해서 그래요. 애기야. 그럼 아직 애기지. 땀 났잖아, 오빠. 야, 운동하는 얼 땀 나는 거지, 임마. 태아 잘하고 있어. 아빠 괜히 그러는 거야. 그래도 태아 울려고 하잖아. 야. 그래도 태아 울려고 하잖아. 야. 지금 울 일이냐, 임마? 아이고. 야, 잘하고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태아. 왜? 왜? 나 안아주고 싶다. 어떻게? 아유, 안쓰러워. 좀 참았어, 많이 참았어. 억울하고 속상한데 참은 거거든. 울면 안 돼, 근데. 그쵸?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울지 말하면 더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왜 울지 마. 울지 마. 알았지? 잘해. 울 일이야, 정태야. 잘하면 이렇게 났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지? 야, 이건 기본이야, 태아야. 알아, 아빠. 태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그지? 응? 기본이야, 기본. 일로 와. 이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태아. 응? 좀 안쓰러워요. 아, 왜 이렇게 오바게. 그러니까 축구만 들어가면 저렇게 돼요. 일단 칭찬만 하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한번 그렇게 많이 혼내고 집에 가서 저한테 나 진짜 화 안 내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서 눈물 나. 눈물 나. 아이고. 어떡해 아빠 마음도 아파. 그러니까 본인도 화내고 이러면서도 마음이 진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태아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가장 좋은 아빠가 자기한테 그냥 지적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또 옆에서 잘 이거를 이해시켜야 되는데 전 또 태아가 안쓰럽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잘 못했나 싶기도 하고. 왜? 뭐지? 아 진짜 첫째는 이렇게 짠내가 나나 봐요. 짠한가 봐요 첫째는 진짜. 뭔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좀 많이 아팠어요. 중환자실에 좀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아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그때의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그로 인해서 태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태아가 다치거나 막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한 이게 되게 커요. 저보다 오히려 더. 그렇지. 솔직히 지금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뒷바라지 할 수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그래도 태아가 가장 행복한 걸 하고 싶어 하고 태아가 가장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어? 너 아빠랑 축구 하는 거 싫지? 응. 재미없지? 어. 맨날 화내서. 왜? 왜 화내는 거 같아?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네가 임마. 아빠는 태아가 더욱더 멋진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어? 태아야. 왜 더 그러냐면 아이고, 누가 봐도 부끄러워. 그게 알지? 너 누구 아들이라 그래? 사람들 다 얘기 안 해. 그치? 아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인데 그런 것보다 어? 실력적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더욱더 노력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아빠는 항상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당분간은. 알았지? 응. 어? 울지 말고 인마, 맨날. 내가 이렇게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응. 그럼 아빠인데. 어? 너무 무서운데. 좀 더 파이팅 하자, 태아야. 어? 어이, 왜 이렇게 돼요? 이게 때? 어, 왜 이렇게 눈물 나? 어, 진짜. 눈물 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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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자, 뻥 해봐. 뻥. 아, 귀여워. 자, 뻥, 뻥. 와. 와. 야, 그. 와. 태아든. 잔디는 좀 다르지. 태아든 진짜 좋은 경험 하는 거 너무 좋은 경험이야. 좋은 잔디죠. 어, 왔어. 삼촌, 삼촌.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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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현범 선수가 수비에서 아, 새벽 수비죠. 어, 활약을 하고 계시네. 어, 잘 뛰네요. 예. 예, 공격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아유. 예, 공격 가담까지. 아유. 와. 아우, 잘생겼다. 아, 그래? 영플레이였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 태아, 태아 누구야? 누나 왔냐? 누나 왔냐? 누나 살짝 잘생겼죠? 어머, 부끄러워? 태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깜짝이야. 90도 이상, 90도 이상. 와. 그래, 또 이제 꿈나무한테 좀 희망 준다고 생각하고. 오. 어, 우리 팀 페널티 키커. 어? 우리 팀 페널티 킥커야, 이가. 아, 진짜? 어, 현범이가. 오. 태아가 페널티 킥 잘 못 하더라고요.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하. 야. 아, 와, 뭐야. 어우. 오. 진짜 기싸움이네. 아, 진짜 기싸움인데. 나 진짜 진지하게 막아도 돼? 어. 오케이. 여기 아주 꽉 차있네, 진짜. 볼 때. 네. 오케이. 신지. 동학반을 이기고. 된다. 먼저 읽고 방향,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방향 체크했어. 아, 들켰다. 아, 잘 속였어. 아, 잘 속였어. 뒷땅, 뒷땅. 오, 뭐야, 저. 여기지? 아, 예측했네. 아, 안해. 읽혔어, 읽혔어. 스타트까지는 좋았는데. 기싸움이 친 거지. 기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태아가. 야, 야, 삼촌 다시 알려달라, 그래봐. 지금 미리 움직이잖아. 그럼 타이밍을 뺏어준다. 일로 와. 아는 척 하면서. 여기서 앞에서 타이밍 한번 뺏어. 보고 차, 보고 차. 한번 쏴야지. 진짜 망한다. 아예 이제 보고 차라고 움직이면. 보고 차, 보고 차. 어, 좋아. 어, 한번 쳤어, 진짜. 한번 페인트 진짜. 주고, 페인트 주고. 다시 또 쳤는데요? 오. 오. 자, 봤어. 오. 진짜 이거 다르구나. 야, 원포인트. 에. 드디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그래, 이게 기싸움이지. 보고 차면 돼, 보고 차면. 1대 1. 할만 안 돼요, 지도자. 마지막. 아, 제발. 마지막 결승. 아, 제발. 야, 지금 월드컵 결승전이야. 마지막 킥거야. 아.
송명보 선수처럼. 님이 이기는 거야. 정태야 화이팅! 정태야 화이팅! 또 엄마. 난 늦는다. 정태야, 그리고 만약에 골키퍼가 너 이제 보고 차는 거 알고 이제 딱 가만히 중간에 서 있어. 그럼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코스 있지. 거기다가 밀었는데 딱 가만히 서 있으면. 아하, 그치. 딱 정했어. 페이스잖아. 딱 왼쪽, 왼쪽, 왼쪽. 다시 차는 거거든. 그냥 가운데로. 오. 와우! 지금 저 장면 보면 프로 선수랑 우리 꼬맹이 초등학생이랑 이런 거 같잖아요. 이제 몇 년 있다 같이 뛴다. 맞아. 결혼한다. 아이 사이가 맞아요. 금방 맞아요. 맞아요. 금방 같이 뛰. 아! 정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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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축구 배우고 싶네. 그치? 아. 봐봐, 태아가 기분이 좋아, 지금, 막. 선배 잘 만났다. 너무 좋더라고. 항상 울었잖아요. 아빠가 엄했잖아. 항상 엄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너무 태아가 그러니까, 행복해 형이니까. 하니까. 가족끼리 네. 알려주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매번 봤던 시합하는 우리 선배, 맞아요. 우리 안현범 선수가 나와 있으니까 더 좋았을 거예요. 맞아.